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에코프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6.78% 기다렸던 양봉이고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이 12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양봉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일 이렇게 나오면은 깔끔하게 얘도 첫 번째 매매 끝, 두 번째 매매 끝, 세 번째 매매 끝일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종목을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이 이후로 어떤 타점을 또 잡아서 매매를 해볼 것인지 그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분 좋은 양봉은 나왔어요. 오늘 시장이 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죠. 오히려 좋았죠. 예상 이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좋았는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13일이죠. 예.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지수로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121선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에서 놀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어설픈 반등이 나오고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1선 밑에서 놀다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121선 계속 터치를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목표가가 여기 12만원인데 내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 어디 라인을 이탈하면 빠르게 도망칠 거야 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을 믿고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때? 이 120선 따라서 올라갈 때 120선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120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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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121선이 12만원 날 우리 목표가를 돌파하겠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120선 따라서 올라가면 12만원을 터치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도를 종료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액션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나는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평단이 이 언저리다 라고 해서 지금 약수익권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조금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밀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언저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걸 원했는데 루즈하게 지금 한 달 정도 옆으로 누우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등에서 내가 손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물량을 반 정도는 정리해서 좀 가볍게 가는 것도 괜찮겠죠? 예, 가볍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으로 여기 라인에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나는 3%면 만족해 나는 5%면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좀 여기 구간에서는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원하는 라인은 여기였는데 뭐 이쯤에서 정리해갖고 수익이 났다 라고 저희한테 뭐 따로 인증이라든지 뭐 자랑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아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거는 아니고 나도 주식을 할 줄 알잖아요. 나도 시장을 볼 줄 알잖아요. 나도 지수의 움직임을 볼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드리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온전히 좀 회원님의 몫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어떤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해서 반등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여기를 이탈하면은 일단은 손실 보고 좀 줄이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맞고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보는 게 맞고 신기하게도 이 120선이 이렇게 꺾이면 도망 나올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120선 터치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한번 끌고 가보자. 121선이 요 12만원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이 과연 이렇게 올라가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세 번 정도를 매매했어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많이 매매한 편이에요. 그쵸? 거의 지금 한 석 달, 넉 달 동안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게 역 헤드앤숄더에서 이제 막 하락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의 두 번째 반등폭이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으로 매도가 되면은 에코프로를 좀 멈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에코프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허버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버경제TV 입력한 다음에 채널로 오신 다음에 저희 회사를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채널 추가하면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9일날에는 히림이라는 종목과 인디에프를 보내드렸고, 10날은 엘지앤솔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엘지앤솔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해서 나라 M&D 나인테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뭐였죠? UA 이런 부분이 있었죠. USA가 아니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갖고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받아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채널 추가가 되어 있고, 그걸 활용해서 좀 많은 매매라든지 아니면 좀, 빠른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채널 추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종목을 언제 보내줘서? 나는 매매 못했는데? 당연하죠. 저희 아직 채널 추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채널 추가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이 정보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그리고 이런 거 오늘 보내드린다고 해서 오늘 당장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죠. 뭐 저희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1월 1일 날에 이런 종목 받았어요. 1월 2일 날에 이런 종목 받았어요. 1월 3일 날에 이런 종목 받았고, 그러면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관심 종목에 저장해 놓고선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이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 올라가는 것들 따라 들어가면서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라고 하면은 주식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준비해 놓자. 그래서 내가 매매했을 때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런 매매 할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매하시고, 금요일 날 장이 끝나면은 내 계좌에 이런 수익이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 1기부터 36기까지 거의 9개월이에요. 9개월 동안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꾸준하게 저희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거는요,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저희가 실력을 좀 자랑해 볼 테니까, 저희랑 함께 한 달, 뭐, 일주일 동안 해보면은 정말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